수코입니다. 자, 본인이 일약한 하들 안 가봤다. 근데 난 노말 개숙년이라 나 같은 애 7명 있으면 깬다. 내가 단지 하들을 못 간 이유는 스펙이 낮았을 뿐. 그런 분들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저 강화 좀 하고요. 내가 스펙이 안 돼서 지금까지 못 깼다. 근데 노말 개숙년이라 가면 깰 자신 있다. 오십시오. 한번 보자. 님들의 그 자신감을 한번 보자. 아니 근데 이거 조합이 갔다가 지금 방송 보셨죠? 난 개 자신 있다 싶은 자신감 파티. 아 그리고 유튜브 올라갑니다. 자 일단 스펙 좀 보죠. 여기 컨솔 1600이 일단 땅랩이고요. 세급이 18각. 이 사람은 일단 안급이 18각입니다. 그리고 이 사람도 지금 카드 애매하죠?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1610이에요 카드 봅시다. 세급이 18각. 이 사람은 그냥 야 뭐야 왜 왔어? 토시님 하드 안 깨봄? 네. 왜요? 트라이도 안 해봤어요? 땡. 오케이 합격. 자 다음. 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지금 스펙은 얼추 돼. 이 사람 세급이 30가. 인파님 님도 안 깨봤어요? 넹. 왜요? 안되겠다. 디코 모여요. 저 복숭아맛비는 누군지 아니까 패스할게요. 네 들립니다. 안녕하세요. 아 반갑습니다. 아니 그 인파님 네네 진짜 안해봤어요? 솔직하게 진짜 안해봤습니다. 아니 스펙이 되는데 왜 그냥 도전을 왜 안했는데? 진짜 솔직하게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해서 한번도 도전을 안해봤어요. 네, 노말은 개숙년이고 가면 그냥 한 번에 깰 자신은 있고? 네 자신 있습니다. 아씨 목소리 합격 몇 살이에요? 27살입니다. 아 그거 합격. 나이도 합격. 오케이 굿. 자 다음 마이크 트는 사람? 저요. 아 얘 누구시죠? 닉네임이? 저 복숭아맛 비누입니다. 아 예예 예. 나이가 어떻게 나이요? 내년에 다시 29 되는 30입니다 아 예 님은 님은 수바 저번에 내 숙제팟에 수코짓 하러 왔다가 깼잖아요. 아 수코 수코입니다. 공팟 다녀요? 예. 아 공팟 다니겠구만 이거는. 남바절 남바절 예. 있나? 아니 수바 이걸로 아, 공팟 들어가요? 예예 저 그 시퐁 유저입니다. 아니 시퐁이긴 한데 수바 무기여 자릴 거라는데요? 뉴비입니다 뉴비. 토시님은 왜 안 가셨다고 했죠 아까? 뭐 한 대 맞으면 죽고 막 이래가지고. 근데 우리 내가 아까 말했잖아 이 공대는 존내 그냥 난 노말 개숙년이어서 안 한 것뿐이지 가면 그냥 깬다 이런 컨셉이에요. 자신 있어요? 네 노말은 자신 있어요. 아 뭐 하드는? 하드도 뭐 자신 있어요? 그냥 가면 깰 것 같아요? 하드도 이란인 방송 많이 봐서 다 알고 있습니다. 그 볼 때랑은 좀 다르겠네. 다음 또 마이크 드시는 분? 없나요? 아 노잼이네 수바씨. 이 사람들이 방송 채팅창만 그냥 오지게 치고 그 마이크 이어폰이 어디 갔냐고요?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? 나랑 같이 살아요? 빨리 찾아봐 빨리. 님들 맨날 유튜브 시청 컨텐츠 보면 노잼 하고 끄죠? 그게 왜 노잼이야? 님들 같이 마이크를 안 켜니까 노잼이 되는 거예요. 방송을 살릴 거면 마이크를 켜야죠. 예? 설지선 씨 들리시나요? 설지선 씨? 네 들립니다. 뭐야 마이크 되는데 왜 마이크 안 켜셨어요? 아 이어폰 좀 끊느라. 선생님은 지금까지 왜 트라이 안 했다고 했죠? 하드 3 7줄까지 보고 네 하이 끝나고 이제 그 뒤로 안 하고 있긴 했어요. 아 마지막 4패요? 선생님 근데 뭐 퇴근하고 네? 온 지 얼마 안 되셨나요? 목소리 왜 그래요? 전화해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. 아 여보세요? 예예예 예, 예. 아 전화하는 거 아니니 님은 지금까지 왜 안 해봤다고요? 아 님은 지원이 안 되지? 잘 통과 안 되죠? 지원할 생각도 안 해봤어요. 아 그래요? 노말은 자신 있고? 네 너무 네 내 컨셉에 맞아? 그러니까 노말은 존내 자신 있는데 스펙 때문에 수바 하드를 못 가는 게 좀 한탄스러웠어요? 아니 뭐 스펙이 별로 좋지 않아서 한탄스럽지 않았고 네. 그냥 노말은 잘해요. 노말 잘한다. 다 본인 입으로 잘한다고 했어. 그럼 선생님 나이는 몇 개예요? 23개요. 여자친구 있어요? 아니요. 여자친구 왜 없어요? 왜 없다고 생각해요? 그냥 전체적으로 쓸만하지 않나.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대에서는 그럼 서포 두 명만 깨봤는데 한 명은 수코고 한 명은 숙련인데 남바들이 없어서 못 가던 거야. 맞죠? 지금 정리하면? 예스. 예스. 아, 오케이. 예스. 님은 좀 마이크 오디오 좀 줄여요. 그럼요. 가시죠. 편하게 해요. 친구 만났다는 것처럼. 항상 말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번 보고 안 만날 사람들이야.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술 먹고 하든지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. 알겠습니다. 오케이 오케이. 아 일단은 분위기 좋고요. 딜도 준수하고. 고공 따겠네. 님 오디오 죽이세요.
예. 평소에 방송 보면서 좀 이런 것 좀 했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 뭐 있었어요? 님들은 내 방송을 왜 봅니까? 한번 들어보자. 잘생겨서. 조용히 하세요. 아, 잠깐만요. 근데 확실히 다르긴 하다. 진짜 자신 있으신 분들이네. 딜 넣는 게 달라. 그냥 숙련파처럼 들어가 딜. 어 나이스. 와 야, 잘한다 해. 근데 아마 어 여기 계신 분들 다 유튜브 구독하셨습니까? 아 당연하죠. 아우 아 네 구독되어 있어요. 아 예 그걸 말이라고. 아 좀 잘 부탁드리고요. 영상을 또 좀 더 더 빠른 속도로다가. 아 영상을요? 아 그건 내 네. 아 알겠습니다. 여자친구한테 전해놓을게요.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죠? 영상 빨리 올리려고 한 사람. 그거는 비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까비 그걸 말해줘야 되는데. 야 님들 지금까지 하드 해보니까 어때요? 일단 이 관문 중이긴 한데 노말이랑 다른 게 있나요? 있네요. 한번 상관문 가서 보자고. 아이고 어? 복숭아. 아 죄송합니다. 자 이제 상관문 갈 건데 아까 내부 누가 가본 댔죠? 솔직히 다 잘하시잖아 님들 보기에도 시청자분들이 그죠? 흠잡을 데가 없음 그냥 공팟 마냥 스무스하게 가. 님들 막상 공팟 숙련팟 가도 수바 이관문에서 터질 때도 많은데 근데 지금 이 정도 딜 밀려는 딜 밀리는 거면 되게 편하게 하시는데 긴장 안 하고 이제 아 뭐 기본 패턴 브리핑 안 합니다. 우리는 자신감 파티니까. 네. 아래 조심 호유님 조심하고. 11시 똥 좀 지어주세요. 아 돼. 그게 봐봐 님들도 다 멈추고 봐봐요. 이게 도끼가 지금 여기 이런 데 떨어지죠 지금 보면은. 도끼가 안 떨어지는 데에서 기절 걸려버리면 돼. 지금 복숭아만 삐누는 기절이 걸릴 상황에 도끼 떨어지는 자리에서 기절이 걸려버리니까 저렇게 되는 거야. 오케이? 네. 다시 갈게요. 지금 이런 상황이 많이 생기거든 공팟 가도. 아 저것만 잘하면 돼. 알겠습니다. 어? 아 죄송해요. 왜요? 배템을 네. 잘못 들고 왔어요. 각성 물약밖에 없어요. 물약이 없고? 네. 죄송합니다. 그렇게 밝은 목소리로 말하지 마요. 빡치니까. 아 미안합니다. 네. 오 요거는 리안만 할게요. 딜이 아예 안 밀려버리네 여기서. 갑자기 자신감이 좀 떨어지신 것 같네요 다들. 아유 어림도 없죠. 자신감은 충만합니다. 화이팅. 아 화이팅 하십시오. 어, 진짜 노말 생각하고 왔다가 여기서 그냥 한 대 딱 맞아보고 어 뭐야 이거 이승 나온다 이거. 정비 한번 하고 바로 넘어가지면은 6시로 바로 빠지시고 아래로 예 봐봐 일단 웜은 여기랑 여기 가는 거예요. 모퉁이에 깔지마 아예. 손이 땅바닥에 붙은 쪽이 안전이야. 손만 봐요 손만. 손 땅바닥에 붙은 쪽 요건 조심. 웜이 왜 저기 있을까? 저 웜 밟으면 안 됩니다 저거는. 마스크 물려 여기 안전이자 여기 끝까지 올라와요. 끝까지 쭉 붙어있어 머리에 여기 쭉. 자 이제 반대로 갑시다. 여기 지금 여기 끝에 보이면 안전 보이죠? 지금 바닥 조심해 바닥. 여기 있으면 절대 안 맞아 절대. 그냥 여기 끝까지 와요 끝까지. 요런 느낌? 다 왔네? 사실 저 똑같이 하시면 돼요. 지금 내부도 클린하고. 손바닥 어디? 양쪽이지? 그러면은 위험해. 방금처럼 저렇게 손바닥 두 개를 들었는데 가운데를 짚으면은 가운데가 안전이에요. 보스 앞쪽이. 근데 양쪽을 짚는다? 그러면은 양쪽이 안전이에요. 아 고생하셨습니다. 아유 수고하셨습니다. 성크리네? 아 좋네요. 이지하네. 이지 어 근데 진짜 이지하다고 해도 되겠다. 야 지금 2시간 걸렸나? 어, 얼마 안 걸린 것 같은데? 아 수바 반응이 진짜 좋은데 자신감이 쩐 사람들인 것 같긴 하다. 야 아, 이 사람들도 처음 깼거든 지금? 좋네. 어이가 없네. 어, 다들 고생하셨고요. 해보니까 어때요? 쉽죠? 쉬워요. 6년 가야겠다. 나는 가라고 안 했다? 난 가라고 안 했어? 진짜 노말 패턴에만 안 죽으면은 사실 트라이 박을 때는 저 0줄만 트라이 박으면 되는 거라 이래. 이렇게 노말만 숙련이면 이렇게 금방 깨 진짜. 야야 얘 웃는다. 이제 학원파 클린하게 깨고 숙련파 깨 고생하는 미래만 남았는데. 아니 근데 희한한 게 수바 학원파시 좀 빨리 끝나? 아니 숙련파시 오래 걸리고 시브롤 팅이고?